근데 이게 고래가 우리가 고래고기 일시 들어가지고 예 포경선 오랜만에 먹네, 그래. 서울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맛있어. 근데, 싼 거 드시면은, 기름내 나는 곳도 있는데, 네. 고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제 꼬리. 부위가, 어디죠, 얘는? 보통, 12가지 맛이 난다 하는데, 네. 뭐, 내장, 뭐, 이런 거 하면 12가지 맛이 나는데, 우리가 내장은 취급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안 좋아하시는 분은 내장 아예 안 드시니까. 얘는 뭐예요? 꼬리. 꼬리? 꼬리래도 저건 좀 어린 자수 꼬리고, 요거는 좀 큰 자수 꼬리고. 자수에 따라서 색깔도 틀리거든요. 자수라는 게 크기. 색깔이 틀리죠? 야. 얘는요? 목살. 목살? 응. 아주 자수 큰 고기에 목살. 혹시 덩어리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쁜데? 이렇게 생겼어. 바, 요, 바, 요, 바. 아, 제가 만지면 안 되죠? 돌, 응. 돌려서 한 번. 이렇게? 앞에. 우와. 이거. 아이고, 크기가. 갈비살. 갈비살. 이거는 자수가 틀린 거네. 이거 어린 자수의 꼬리. 어린 자수니까 색깔이 흰색이 나고. 얘는요? 이건 사태. 야, 첩보면 아시네요, 이게. 우리는 고기를 부위를 잘 알지. 우리는 이 장사만 20년인데. 비슷비슷해갖고.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얘랑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와. 이게 크기에 따라서 맛이 다 틀려요. 이것만 해도 지금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다. 얘는요? 이거는 갈비살인데 자수에 따라서 갈비살이 아. 틀려요. 색깔이 틀리잖아요. 아 자수가 아까 사이즈라는 거 크기. 또 나온다. 얘는요? 이것도 갈비살인데 이게 이제 내가 아까 말했 자수에 따라서 이 다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어, 소고기 차돌박이 살만한 것 같아. 맛있어요. 진짜 부위별로 먹으면 이게 뱃살. 보물단지 나오듯이 비싸니까 얘는 이것도 뱃살. 뱃살? 뱃살도 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수에 따라서 네. 뱃살 색깔이 다 틀려요. 이것도 뱃살인데 이거는 이 고기의 뱃살. 아주 좋은 것만 드리는 거예요.
드셔보시면서 또 맛을. 요. 배수분의 운해 하는 거고, 운해가 이제 뱃살이에요. 네. 여기 이제 뱃살이잖아요. 요 뱃살, 요 뱃살, 요 뱃살, 뱃살 자세에 따라서 맛이 틀리듯이. 보통 고래 좋아하는 사람은 꼬리, 뱃살, 그 다음에 저기 바가지살. 그러니까 여기도 손으로 한번 지적하면서 자. 여기 이제 뱃살. 네. 여기도 뱃살. 여기도 뱃살. 이제 꼬리도 이건 어린 자수, 이건 큰 자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갈비살이라도 이건 좀 어린 자수고, 요거는 큰 자수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바가지살이라는 거예요. 요는 거 다 바가지살. 보통 사람들이 바가지살 하는 게 다 요 자수거든요. 그럼 크게 얘기하면 뱃살, 꼬리살, 바가지살, 갈비살. 바가지살, 목살, 이제 요 사태 쪽에 붙은 거. 이제 소고기처럼 고래도 네. 원래 포유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로 소고기하고 비교하면 부위가 다 비슷하다고. 근데 이제 보통 다른데 우산에 있는 건 내장, 뭐 살코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즘 그런 취급은 안 해요. 그냥 원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아예 안 먹어요. 그럼 이 고기, 고래는 종류가 뭐예요? 밍크고래. 밍크고래? 아. 취급하는 게 밍크고래. 와. 한 점 한 점이 진짜. 비싸고. 그러니까 포획을 못 하니까 이제 건물에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닐까? 예. 고기에 지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게 꼬리랑 네. 또 기름 있는 부위랑 요래 사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요래가지고 소금에 살짝 찍어서 네.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러면 꼭꼭 씹으면 끝맛이 이분부터 잘 써보세요. 꼭꼭 씹어 드시면 끝맛이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스에 요 땡초 하나, 양파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고기 얹어가지고 같이 버무려 드시면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기가 있으니까 멸치 액젓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이게 젓가락이 맞겠다. 그러게 쫀득쫀득. 꼭꼭 씹으면 예, 씹으면 씹을수록 끝맛에서 고소한 맛이 나요. 아까 이별로 맛이 다 틀립니다. 이게 꼬리? 꼬리. 꼬리랑 뱃살. 뱃살하고. 그래 싸가지고 소금에 살짝 찍어 보시면 마늘은 따로 곁들여 드시고. 샥. 아하. 그래 드시면 고기 원 맛이 고소한 맛이 그냥. 그대로 느끼지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땡초 하나, 양파 하나 여기 곁들여 드셔도 맛있어요. 기름기가 있으니까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여기 소스에 먹는 거거든요. 소스에 또 이게 소스 우리 집의 또 별미예요. 집집마다 이제 이 소스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고기도 어떤 부위를 드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받으시오, 받으시오. 담배, 짠. 검은 거 한번 먼저 볼까? 검은 거? 이야. 오. 치즈 모양 같기도 하고. 갈비살도 있고 뭐 사태살도 있고 한데
나는 그냥 소금이든. 야. 이제 껌 같네, 껌. 그 정도로 쫀득쫀득하다. 곱창 양 쫄깃함에 한 3배? 그 정도. 요 색깔. 근데 확실히 기름지다. 이거다. 이거. 여기다. 살. 그냥 고추에다. 잤어? 차돌박이 수육한 것 같기도 하고. 치즈 모양 같기도 하고. 진짜 오묘한 고기가 고래. 색깔도 참. 이거랑 같은 건가? 맛이 어때요? 오, 맛있어요. 오, 진짜 오묘한데요, 얘? 야. 네. 특이한 맛이 나요? 색깔이 다르다. 좋아하시는 부위가 특이거든요. 되게 무슨 포 같아. 그치. 짠.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가요. 어떤 분들은 훨씬 뭐 꼬리 만드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뱃살만 좋아하시는 분 있고, 또 저는 사실은 뱃살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고기를 좋아하고요. 바가지살. 바가지죠? 이게 이제 목살인데 아주 큰 자수에 나오는 고기예요. 색깔이 노란빛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꼬리도 겉에가 꺼먹고 노란 꼬리가 있고 흰 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흰 꼬리는 흰 꼬리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노란 꼬리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것도 취향대로예요. 왜냐하면 노란 흰 꼬리는 아주 좀 질긴 맛이 나고 예. 노란 꼬리는 좀 쫀득쫀득하면서 입에서 녹으면서 약간 젤리 맛이 나거든요. 그 취향대로 아주 고급 음식이지 사실은. 비싸고 또 포경을 못하니까 가격이 또 비싸고 고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예 지금 못 잡게 하니까 요 쪽갈래도 맛있죠. 네, 설명을 다 해주셨어. 위별로 다 다르니까 말이야. 복합적으로 아주 세다. 야. 아, 그냥 소스 이거 맛있는데? 옛날 유행어가 생각나네. 오, 고래? 짠. 김준현이야, 김준현. 뱃살이고, 이거는 뱃살인데 조금 틀린 뱃살이에요. 얘는 과일이에요? 응? 과일? 과일 아니고. 이거 아까 뱃살 삼촌 봤잖아. 네. 큰 자수의 뱃살에 살코기하고 붙은 거. 거품은 짜투리라서 내가 이제 손님들 서비스. 아, 다 먹고 갈라 그랬는데. 이것도 뱃살? 그것도 뱃살인데. 이것도 지느러미. 지느러미? 아. 이야. 이쁘다.
저 이거 살구인 줄 알았나. 이게 살구인데 이제 아까 뱃살 그 짜투리 남한 거 그건 잘라드린 거야. 이야. 나 얘 한번 저기 한번 들어봐. 슉. 이것도 살구기 좋아하시는 분들. 오. 짠. 오. 야 이런 색깔 고기는 처음 봤네 진짜. 거기 큰 고기의 뱃살에 살하고 붙은 거 자투리 드린 거 꼬들꼬들한 맛이 맛있어요. 꼬리 맛지 꼬리하고 이건 지느러미 끝부분도 수육 맛도 나. 그러니까 소고기를 치면 장조림 같아. 살고기랑 양이 붙은 거 같아 같이. 꼬들꼬들한 맛도 나고. 야 그럼 얘? 지느러미 꿀이네? 요. 엑스 카니발. 여기다 넣어야 돼.